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네. 자, 태풍의 코로나에 진짜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담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미담 좋아요. 예, 왜냐면은 네. 제가 한 2주 정도 좀 약간 우울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네네. 댓글이 굉장히 우울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뉴스로도 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빈병을 주어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준 노부부가 화제입니다. 네. 바로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에 사시는 올해 81살의 김정선, 77의 배연임 씨 부부입니다. 네. 그 최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달라며 성금 102만 원을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이 성금은 노부부가 빈병을 팔아서 받은 60만 원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일한 품삯을 보태서 마련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분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 2015년에 빈병을 주어 판 돈 1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2만 6천 원을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병 한 개 가격이 한 100원 정도니까 네. 2017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대략 1만 9천여 개의 빈병을 모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직접 두 분이서 발품을 팔고 또 시간을 또 투자해서 하나하나 그 빈병 주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또 기부했다는 것은 정말 그 나눔의 뜻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부와 나눔이 금액이 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떤 금액의 차이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네.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가 네. 더 중요한 것들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신 이 두 어르신 저희가 직접 전화로 좀 네. 연결을 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선 어르신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김정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예, 김정선입니다. 예. 저 좀 전에 저희들이 그 기부를 참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이제 전해 드렸고요.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고맙다 이런 인사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인사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 네. 어려운 일인데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예,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흔히 말해요. 만나면은 네. 네. 그러면 이제 빈병을 주어서 이제까지 기부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2015년? 아이, 오래되셨구나. 이제 5년, 6년째. 근데 어르신, 이렇게 사실 네. 어렵게 모은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 돈을 뭐 사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드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부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모르는다면은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구나 힘이 나갖고 더 고생을 그 극복을 남기면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하고 했죠. 그럼 앞으로 이 빈병 주워서 기부하는 이걸 앞으로 계속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게 힘에 닿은 대로까지는 해야 되지요, 제가. 아,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앞으로 계속 이 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우리 네. 주변 네.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또 본보기가 돼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네.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건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네. 아닌데 사실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진짜 어르신다운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든든한 거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배우고 네. 또 따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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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살아있는 교육 그렇죠 아니겠어요? 어르신? 어르신?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렇죠 어르신? 네.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한번 네. 사주시죠. 고기로 네. 네. 산후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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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기부도 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